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, 오늘 김포시에서 앞장서 주시고 또 군 당국이 협조해 주신 가운데 막힌 물길을 평화로 또 평화의 배로 열어나가는 소중한 기회가 마련된 것을 아주 뜻깊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정전 이후 최초로 한강 하구를 통과해 그러다가 지난 2007년 오늘 통일부 국방부에서 주관하는 이 평화 항행이 계기가 돼서 김포의 평화가 오는 김포의 조강이 열리면 한반도의 미래가 반드시 올 거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. 김포 또한 평화의 도시로서 한반도의 교류, 협력을 선도해 나가는 중심 도시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영원하는 깃발을 다 같이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.